CT 영상이 획득이 되고 거기서 얻은 중요한 정보와 저희 이제 그 치료 설계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축합니다. 환자와의 거리를 완전히 없앴고요. 불필요한 이동시간을 없애주는 안전환경을 통해서 오직 환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환경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는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서비스에 대해서 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인 내용은 교수님들이 다음 세션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자 정보조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암정통센터 내에서 양성자 치료센터까지 치료정보 확인을 위해서 직접 한 1km 정도 걸어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5G를 통해서 이동을 병원 어디에서건 조회가 가능한 형태의 강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일단 그 정의 데이터 하나 이미지당 한 200대 정도의 확대를 고려하면 이미지 하나당 4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5G로 수용해 주십니다. 교수로 아는 게 실시간으로 현재 수술실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상담의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이력 밖에 교육을 다룰 수 없는 교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조의 시선을 보유한 카메라를 기반으로 100원대 스마트 원내 문입니다. 현재 수술실에서 나오는 수술을 나오는 뽑는 루틴에 대한 부분을 현재 수술실 내부에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AI 경실이라고 해서 이제 인성기기관의 전체적인 경실에서 가능하고요. 네. 지금도 저렇게 교수님 뒤통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럼 그간에 이거를 혁파하고자 노력을 안 했느냐? 50년, 60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머리에다가 기아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대만에서 기관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에서 나가는 치료가 다리까지 여기 이제 주요 구조물들을 보여주면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화면들이 그냥 고정된 그림으로 교육을 받고 사진으로 교육을 받는 것과 수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감미가 이루어지고 주요 구조물들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이런 부분을 수술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아주 통쾌라고 할 수 있고요. 슬라이드 스캔 장비에다가 그리고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스캔은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하듯이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 4기가 정도 가까이 되는 파일을 실시간으로 보내는 쉬운 쉽지 않은 게 있는데 5G만의 용어들과는 비교적 끊김없이 저희가 대용량까지 전송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번호를 제가 교수가 언제에서 하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치료기동, 이제 치료 이동을 해서 치료를 위한 모든 세팅을 마치게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 치료기에 부착된 CT, 저희가 단식적으로 CT 영상이 획득이 되고 거기서 얻어진 중요한 정보와 저희 이제 그 치료 설계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진 암병원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받아서 의료진이 확인하는 것입니다.